네,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에는 라임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 관계자와 조국 흑서의 저자 김경률 회계사가 각각 출석했습니다. 여야는 후보자 딸 부부의 라임 펀드 특혜 투자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김부겸 총리 후보자 딸 부부가 12억 원을 가입한 라임 펀드는 이종필 라임 부사장 부탁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종필 라임 부사장이 부탁으로 저희 반포 WM 센터에서 설정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장을 거치지 않고. 국민의힘은 환매 제한이 없는 맞춤형 펀드를 후보자 딸 부부에게 특혜로 개설해 준 게 아니냐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른바 조국흑서의 저자 김경률 회계사는 펀드의 구조나 조건 등을 볼 때 특혜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임 펀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품 중에서 지극히 유리한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후보자는 딸 부부는 생계를 따로 하는데 후보자 딸 가족 문제로 규정하는 건 일종의 프레임이라며 자신의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무슨 편법을 부리거나 혹은 권력형 어떤 행세를 해서 있었다면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버텼겠습니까? 후보자 부인이 운영했던 컴퓨터 유지 보수 업체에 공공기관 수의 계약을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와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문제 등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를 놓고도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